이번에는 관객분들이 사전에 강연 듣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주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잇이 도착을 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직접 포스트잇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뒷자리에서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뽑으시라고 하고 싶은데 좀 거리가 있어서 아까 고르셨던 거를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최철희 교수님께서 고르셨던 그 질문 맞으시죠? 지웠던 질문인데. 지우셨습니까? 뭐,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게 재밌는 부분이어서 약간 이제 그 동굴 케이브 피시라고 하는 빛이 없는 데서 있는 물고기가 투명해지는 것, 물론 답은 없어요. 걔가 왜 투명해질까? 근데 거꾸로 아까 봐서 이제 화려해지기 시작한 게 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럼 거꾸로 우리도 그 붕어 같은 거 연못에 키울 때 보면 혼자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색이 굉장히 단조롭고 검은색, 회색 그런 어떤 거였다가 여러 개 두면 어떻게 금붕어로 바뀌는 거가 색이 바뀌는 거 아마 모르셨나요? 그래서 잘 알려. 근데 그렇게 바뀝니다. 왜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번식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배우자를 좀 더 내가 야, 난 이런 능력도 있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금붕어를 안 키워봐서.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처럼 뭐 인위적으로 어떤 색을 더 내는 거는 인위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이 동물 물고기가 눈을 잃고 하는 뭐 생체 여러 가지 사실 뭐 눈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변화가 있어요. 후각이 훨씬 더 발달을 하고 뭐 그래야 이제 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이 되겠죠. 투명해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분자적인 메커니즘들을 하나씩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제일 뭐 현재까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그 동굴 속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환경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그 결과로 눈도 빠지고 이제 몸에 있는 색도 없어지고 하는 거가 생물학적으로는 일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냥 제가 설명한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인 어떤 설명 방법이지 실제 뭐 과학 진화가 그런 생각처럼 가는 건 아니죠. 색이 없어도 그 번식이나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걔네가 살아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뭐 그 군집 중에 많아지니까 물론 이제 그게 진화의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스트잇은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고요. 그 교수님 또 골라주신 내용은 좀 전에 강연 중에 좀 대답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시고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포스트잇 중에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지 제가 교수님께 정용 교수님이 예,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읽어드리면 시신경이 파괴된 시각장애인의 경우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머리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잘 이제 확인 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점자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보면 점자 있지만 저희가 읽으면 전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속설이고 뇌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제로섬 게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능력이 늘어나면은 손해 보는 경우 이제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들은 시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촉각 능력이 더 발달한다든지 청각이 발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의 주의 집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지만은
실제로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남는 정보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뇌가 동시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집중,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 생존이나 번식에 필요한 그러한 타겟들만 좀 더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필터링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시력이 떨어진 경우 다른 기억들이. 근데 비슷한 예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수학적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기록을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그 난독증 환자였다고 그래요. 글을 잘 못 읽는. 그래서 많은 천재들이 뭔가 불안한 게 있는데 그거에 속해서 이제 다른 능력이 더 발달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다른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 다른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토의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포스트잇에 붙여져 있어서 석현정 교수님께 조금 추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그 내용은 무지개에 관련된 이야기죠. 네. 보통 사람들은 무지개를 일곱 가지 색으로 인식하지만 이 일곱 가지가 아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곱 가지 색으로 배웠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 무지개를 보고 열 가지 색이나 그 이상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부분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내 가디건의 그 선홍색과 우리 최 교수님의 제 느낌으로는 약간의 블루가 약간 섞인 것 같은데 그 빨강색을 보고 같은 색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다섯 개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르네라고 까탈스럽게 따지고 드는 색채 연구한 사람이 보면은 아 무지개는 100가지 색의 띠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색을 지각하는 세포가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색차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지각을 하는가인데 이게 아까 최 교수님 농담하시느라고 내 눈에는 같아 보이는데 교수님이 어떤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10만 가지 정도 색을 인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저같이 색에 조금 더 다른 색을 써서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어낼까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 색과 이 색이 정말 같은가 다른가를 굉장히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네요. 예시가 안 됐을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받아둔 질문을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미리 받은 질문이다 보니까 조금은 강연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강연을 보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달려갈게요. 첫 번째로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바로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몸이 제일 피곤한 곳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할 때 스마트폰 보고 사무실에서는 페이퍼 이제 뭐 다. 항상 눈이 저는 너무 피곤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A나 당근이나 이렇게 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요가 같은 부분에서 손을 비벼서 눈에 대면 눈이 조금 피로가 풀린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제가 해봐도 약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뭔지 좀 되게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좀 추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아까 서양 사람들은 약간 좀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고 동양인들은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생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밝은 곳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질, 시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까? 그 이유가 저는 사무실에 있어도 항상 형광등을 켜놓거든요. 이런 게 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죠. 하나는 눈의 피로와 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그 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좋아지는지 원리는 더 모르고요. 다만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눈이 굉장히 여러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보자기처럼 돼 있고 망막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일종의 층이고요. 위아래로 신경과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니까 당연히 혈액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안구를 마사지를 하고 이런 열을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따뜻하면 혈관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또 이제 그런 효과는 나는 있다고 느끼지만 과학적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려면 훨씬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민간요법이나 하는 것에서의 효과는 플라세보라고 얘기하는 위약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게 이제 거짓말 약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커다란 힘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플라세보 효과랑 그 다음에 혈액 개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눈의 피로라고 생각한다면 망막세포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로 잘라도 못 느껴요. 근데 피로다라고 느끼는 건 대부분 안구를, 우리 눈은 사실 보면 안구를 가만히 두기가 훨씬 힘듭니다. 항상 움직여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정지된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물체의 움직임에서부터 아까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데 눈동자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들어오는 정보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눈을 움직이는 여섯 개의 근육이 쉴 새 없이, 그리고 이 두 개가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프로세스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눈의 피로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눈을 싸고 있는 눈 근육의 근육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경우도 마사지와 혈액 개선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두 질문 중에 첫 질문 혹시 다른 두 번째 질문 거의 정답에 가까운가요? 해주시죠, 정현 교수님. 아, 두 번째 또 그 시력 저하. 시력 저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눈이 크게 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광학적인 빛을 모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설명했던 망막에서 빛을 센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부분 다 시력 저하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두 부분 다 망가져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앞쪽에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서 앞에 들어오는 렌즈 부분이 원래 투명해야 되잖아요. 가시광선에. 근데 그 부분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거기 있는 투명한 단백질들의 변성이 생겨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리개 꽉 막힌 것처럼 투과가 안 되는 거죠. 역시 자외선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무실 생활에서도 자외선이 물론 아까 봤던 이런 해변가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꽤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서도 블루 스크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는 이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된 대부분의 이제 가시광선 영역도 뭐 청색빛이 당연히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아까 흠집을 낸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망막세포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불을 다루는 겁니다.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그걸 우리가 빛을 시각으로 하는 그 화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각세포 아까 보시면 이제 위에 원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10% 정도가 계속 재생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일종의 디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런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손상과 보상 간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그런 이제 노인성 망막 질환들 같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젊었을 때 미래를 생각해서 밖에 나가실 땐 꼭 멋이 아니라 나의 눈을 위해서 선글라스는 좀 챙겨주시고 피부는 자외선 크림을 잘 뭐 이렇게 그 어떤 스폰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자외선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풀리셨나요? 더불어 푸른 눈과 이 검은 눈 사이에 시력 저하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연구를 하려면 사람을 뭐 실험 쥐처럼 우리가 모든 거를 조절해 가면서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빛을 주고 싶은데 아까 석 교수님 말씀처럼 안 자고 밤에 스마트폰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연구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썰이고요. 완전히 증명된 바는 아니긴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한 칸 앞줄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무대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술이 만약 있었다면 색맹장애인에 있는 눈을 어떻게 해서 다시 색깔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 생명이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아. 다시 색깔을 보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고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색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색을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 정윤 교수님 대답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뭐 없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후천적인 거는 이제 100%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게 생각보다는 소위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뇌가 망가져서 이제 흑백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100%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뇌졸중 생겨서 마비가 왔을 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요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아직은 그게 이제 인간한테는 이제 허용되지 않은 기술이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만약 기술이 된다면은 뭐 태어나기 전에 그런 유전자를 이미 조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참고를 하자면 꼭 컬러비전 즉 색각뿐만 아니라 아예 시각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눈을 못 보는 장애인한테 보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시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눈이 우리가 본다는 거는 눈에서부터 그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쭉 가서 뇌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디가 망가져도 못 보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뭐 접근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안구 쪽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다 망막 쪽에 문제고 시신경은 살아있다 그러면 뭐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인공적으로 빛을 CCD 카메라 모듈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 눈일 필요는 없죠. 이마에다 CCD 모듈하고 거기서부터 전선을 빼서 마치 보청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시신경이랑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그게 바로 그러면 물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빛, 뭐 뭔가가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환자가 그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무슨 물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뇌가 그거를 학습을 해서 뭐다라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뭐 또 하나의 또 저기 가능성은 아까 이제 유전자 치료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그 현실성에 있는 거는 뭐 줄기세포와 같은 망가진 세포를 다른 세포로 바꿔주는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그 안테나에 해당하는 세포를 망막에 심어는 줬어요. 문제는 그걸 환자가 완벽하게 다른 것과 연결을 지으려면 그게 대뇌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거는 실제 그 통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안 되고 아까랑 비슷하게 심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형태든 센싱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다라고 하는 굉장히 긴 재활 그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현재 아마 기술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관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먼저 손을 들어주신 교복 입고 있는 학생에게 좀 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 아까 그 화면에서 망막의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그 원추세포랑 그런 세포들이 카메라로 따지면 빛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고 그 거기는 시신경들이 그 전선 같은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배치를 보니까 시신경이 앞에 있고 그 관상세포랑 그런 세포들이 뒤에 있던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배치 아닌가요? 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뭐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 놀랍게도 아까 봤던 이제 문어 같은 경우도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은 같은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진화 과정은 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망막에서 빛을 보는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빛과 가깝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다발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치 이제 카메라 모듈처럼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어져서 빛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그게 거꾸로 여러 다른 신경세포에 이제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게 모인 게 신경 다발이 돼서 이제 안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맹점이라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생기는 게 바로 그렇게 모아진 신경 다발이 빠져나가는 데는 안테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라인드 맹점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혈관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몰라요. 이렇게 여름날에 뭐 이렇게 낮에 멍하니 하늘 보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이게 내가 여기 미쳤나? 그 망막 앞에 있는, 아까 제가 투명하다고 했지만 투명하지만 그 경계 부분은 약간 있는데 아주 집중을 해서 보면 망막 앞에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혈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혈관이 망막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이 필름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 그 나온 피가 필름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혈관이 터져서 거기에 가는 피가 뭐 안 가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완전히 실명하는 거는 아닐 수 있죠. 이제 그런 어떤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설명들이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이긴 한데, 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빛이 들어오면 이제 100% 다 흡수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일부는 이제 반살되든지 이런 빛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그 로드셀이나 콘셀이 그냥 바깥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은 이런 반사돼서 오는 빛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미지 상이 이제 좀 흐려질 거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 있기 때문에 빛이 이런 반사되는 빛들은 못 도착을 하고, 그래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포 이름이 뮬러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막대형 일종의 렌즈 같이 해서 빛을 더 이렇게 잘 그 안쪽 층부터 망막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광섬유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광섬유 같은 것들이 그 두꺼운 층을 빛이 투과하게 만들고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시,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부분의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가시광선이 같은 부분에도 이게 좀 약한 그래프에 좀 나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잘 못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잘 구분을 못 하는 건지.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그 빛이 약한 곳에서는 초점을 잘 못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무채색 방에 들어가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질문 들으셨나요? 첫 번째 질문은 그 빛의 그 커브가 RGB의 커브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는 골짜기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의 빛은, 예, 맞습니다. 그 덜 센스티브 하겠죠. 그래서 그쪽 빛은 뭐 그건 아마 나중에 색의 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 부분은 뭐 아마 진화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생존과 번식에 필요 없는 색이기 때문에 과감히 좀 그 희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슈는 들어오는,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는 건 아까 RGB가 그냥 적절히만 되면 우리는 백색이라고 느끼지만, 실제 자연계의 백색은 아까 얘기하신 중간에 골짜기 부분도 다 차있는, 그래서 의외로 보면 그 백색광의 정의가 모든 스펙트럼의 빛이 다 일정한 정도라고 보인다면, 원래 소스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요리하는 거는 그 중에 몇 개만 취하고도 그냥 나름대로 백색광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센스를.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방이라도 그 방이 충분히 밝으면 우리는
사실 다른 모든 색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즉 원초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이 굉장히 어두우면 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보름 별도 달이 없는 정도의 깜깜한 하늘 그 별빛만으로 보는 정도 그 정도나 별도 없는 하늘의 정도 되면 굉장히 어두워서 그때는 간상세포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명암만 구분이 가능한 초점이 좀 그 대신 좀 흐린 그런 상태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됩니다. 아주 밝은 데서 우리가 무채색을 보면 흰색, 검은색이지만 그 흰색이 RGB가 다 합쳐진 흰색인 거고요. 간상세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얀색이 아니고 걔네 피크를 보면 오히려 뭐 저기 그린 영역대에 가깝죠. 근데 한 가지 색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무채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스펙트럼으로 따져보면 색이 있어야 되는데 인지적으로만 안 느낄 뿐인 거죠. 네. 밝은 데서 보는 흑백 사진과 그렇다고 그게 간상세포가 보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객석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어떠셨는지 패널분들과 또 강연해주신 최철우 교수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교수님 오늘 이 강연과 이 패널 토의 또 관객들과의 대화 어떠셨나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이렇게 뭐 재밌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강의를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앞에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공부를 많이 해와야 우리 청중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학식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10주 차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드실 때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훈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연이 주로 이제 일반인 대상들을 하는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하는 수준들도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걸 보고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그 이 카오스가 뭐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약자로만 이제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혼돈 상태 아마 이렇게 메타포릭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기여하는 그런 청중들이 아닌가 그런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말이 되겠네요. 예, 하여간 너무나 이제 유익하고 저도 많이 배운 기회였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자인 최철희 교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연극이나 그런 거 하면 배우들이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웃을 때 우리가 제일 웃었어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 준비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얻어가시는 분,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 제가 왜 이 강연을 수락했을까? 왜 이 고행을? 왜냐하면 제가 사실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오늘 아마 들으신 강연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굉장히 좀 유니크한 왜냐하면 제가 그냥 관심 있어서 아름아름 몇 해 동안 좀 했던 부분이 돼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중 앞에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시가 아까 그리고 뭐 여러 개 좀 우스웠던 질문들도 생각하기는 쉬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며칠을 좀 못 자서 오늘 좀 횡설수설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제가 참 얻어간 게 너무 많았고요. 그 기쁨의 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가져가시면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가 뭐 얼마나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아마 100%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실 때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하나의 깨달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삶이 풍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을 해주신 정은 교수님, 석현정 교수님 또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최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연도 재미있으셨나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우주 이야기, 그래서 모르고 미지의 세계 이야기를 또 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깝지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많이 잘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가까이에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연은 카이스트 최길주 교수님 모시고요.
식물은 빛을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광합성과 빛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빛을 이렇게 봤는데 과연 식물들은 빛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는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소문수 교수님, 또 충남대학교의 생물학과 박연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